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산은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8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은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동아대병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거리두기 완화를 코앞에 두고 두 달여 만에 전국적으로 네.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한 건데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사실 전국 확진자 수가 794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게 4월 말 이후로 확진자 수가 최고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한 주 적용하는 것을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미뤘는데 사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631명이나 거의 한 83% 정도가 예. 생겼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지난 한 주에는 거의 70%대였는데 이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주 네.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델타 바이러스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이제 완화된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1단계 접종률이 거의 한 80% 이상으로 고령층에서는 접종률이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의료정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기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방역에 대한 긴장감들이 완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지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데 맞습니다. 부산의 네.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네. 또 이 주간 단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전주에 비해서 앞주에 비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네. 확진자 수가 지금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 네.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여전히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산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네. 위에 파란색을 보시면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아래 주황색에 보면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인데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정 그 말은 정도 유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은 지금 단계가 부산도 확진자가 확산될지 아니면 다행히 통제돼서 조정이 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산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 새로운 1단계 적용이 됩니다. 어떤 네. 부분이 좀 달라지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네. 새 거리두기가 이제 일단은 자율과 책임을 이제 중심으로 기조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전 같으면 우리가 영업소나 이런 걸 운영 제한을 한다든지 규제를 아주 많이 했었는데 그랬었죠. 그거보다는 예. 자율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만약에 위반을 해서 감염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킨다면 우리가 이제 영업 금지라든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네. 이런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업소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개인에도 개인 방역 수칙에도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우려되는 거는 사실 2월 달부터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할 때 항상 자율과 이제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네. 휴가철이 시작이 되고 당장 또 다가오는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네. 지난번처럼 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재유행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 감염 전문가들 대다수가 사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시점을 좀 한두 달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그동안 너무 피해를 많이 받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의료 시스템이 부산도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아마 이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저희들이 이렇게 미뤘으면 좋겠다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사실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32% 정도밖에 안 되고 1차로요. 네. 그리고
접종 완료자도 지금 이제 9%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20대에서 활동력이 많은 50대 인원들은 접종률이 정말 낮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7, 8월쯤 지나면은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 시점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 더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이제 수도권 그렇죠. 확산의 지금 우려가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인데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2차 접종 완료가 되는 경우는 예방 효과가 거의 80, 90%, 60% 정도로 올라가는데 네네. 1차 접종인 경우는 30% 정도밖에 효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접종 완료된 경우가 거의 1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10%는 부산시 부산입니다. 부산입니다. 예. 9% 정도. 그리고 부산. 대부분 고령자시죠. 그렇죠. 네. 접종한 인원들도 대부분이 고령자인데 고령자 중에서도 1차 접종밖에 안 된 인원들이 아주 많다는 많고. 거죠. 예. 예. 정작 활동성이 높은 20, 30대들은 지금 사실 면역력이 거의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감염 확산 전파력이 거의 1.6배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더구나 젊은 층에서도 중증으로 이행되는 경우들이 우리 인도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보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아주 주의해야 되는 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걱정입니다. 예. 제가 오늘 점심 때 차를 타고 광안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네. 많은 젊은 층들이 캐리어를 끌고 왔다 갔다 하시던데 예. 벌써 이제 휴가철 분위기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 예.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또 주의를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먼저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양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시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인 정도의 인원 제한으로 완화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이 제한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그리고 실내에서는 환기를 잘 시킨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7, 8월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빨리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마 7월 중에 학교라든지 고3 수험생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7월 26일부터는 50대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원들 외에도 좀 고위험 발생이 높은 군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선 접종 순위 대상에 넣어서 예. 그분들이 빨리 3, 4주 만에 2차까지 맞아서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민과 또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